모두들 반가워요. 오늘 영상의 아이들은 인기 듀오그룹 소용종의 아이들입니다. 맨 먼저 보실 아이는 희청입니다. 희청이는 규주산으로 명품의 청해에서 나온 아이로서 두터운 망국엽이고요. 망국엽은 희가 맞이는 듯한 그러한 엽성을 말하는 거죠. 밑축에 천근이 나옵니다. 물결 모양의 파형이고요. 꽃은 청해와 같은 토끼 귀와 같은 통통한 꽃을 피웁니다. 첫 번째 희청입니다. 앞에 자축이 하나 있고요. 뒷모습입니다. 첫 번째 희청에 6만원. 두 번째 희청입니다. 작은 자축도 하나 보이네요. 실제로 만져보시면 아주 두텁고 단단합니다. 두 번째 희청의 가격도 6만원입니다. 세 번째 희청입니다. 앞에 작은 자축도 하나 보이고요. 뒷모습을 볼게요. 뒤에도 자축이 두 개 있습니다. 희청의 세 번째 자축 세 개, 무축 하나입니다. 이 아이의 가격도 6만원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입니다. 희청이는 2010년 대한민국 풍란연합회 등록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의 아이는 수혜입니다. 수혜는 희청이에서 나온 아이로서 희청이는 리축에 천근이 나오는데요. 더러 청축에 천근이 나오는 그런 아이가 있습니다. 그 아이가 바로 수혜입니다. 수혜는 좀 더 산뜻한 느낌이고요. 이 끝은 더 예리하고요. 붙음에는 세로로 들어가는 파형입니다. 희청이는 그냥 물결 모양의 파형인데요. 좀 다른 느낌이죠. 꽃은 청해와 같은 기아꽃을 피웁니다. 수혜 첫 번째입니다. 앞에 자축이 하나 있고요. 무축 하나. 이 아이는 10만원입니다. 수혜 두 번째입니다. 작은 자축이 하나 보이네요. 수혜 두 번째 10만원. 수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수혜 작은 자축도 하나 있네요. 세 번째 수혜는 이 아이도 10만원입니다. 아주 짧은 단엽의 망국엽입니다. 이 아이들은 소용종입니다. 수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의 아이는 참악입니다. 참악은 오픈강과 테파창이 편이라서 수혜와 희청에 비해서는 좀 더 큰 두엽의 아이입니다. 참악이라는 뜻은 첨예한 아주 뾰족한 산을 의미해서 명명을 했으며 이 아이는 니축에 니근이 나옵니다. 아주 두터운 아이입니다. 아주 짱짱하죠. 첫 번째 참악입니다. 앞에 자축이 하나 있고요. 튼실한 무축도 있습니다. 첫 번째 참악의 가격은 7만원입니다. 두 번째 참악입니다. 두 번째 참악도 자축이 하나 있고요. 무축. 뒷모습입니다. 두 번째 참악의 가격도 7만원입니다. 참악은 니축에 니근이 나오고요. 붙음에는 아주 뾰족한 산령이 나옵니다. 요 아이와 비슷하게 예를 가진 요 산이 있는데요. 2010년 같은 아이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참악 첫 번째, 참악 두 번째입니다. 아주 두텁고 넓은 아이입니다. 그 다음의 아이는 수펀보입니다. 이 아이도 볼륨이 있는
두통은 투엽의 단엽입니다. 이 겹침이 아주 층층이 겹침이 매력적이네요. 수판복 글자 그대로 소를 팔아서 구입을 해야만 하는 그런 귀한 품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설도 있네요. 수판보 첫 번째입니다. 앞에 자축이 하나 있고요. 뒤에도 자축이 있네요. 자축 두 개, 무축 하나. 첫 번째 수판보 가격은 8만원입니다. 두 번째 수판보입니다. 앞에 자축이 하나 있고요. 뒤에도 자축이 있습니다. 자축 두 개, 무축 하나입니다. 요 아이도 8만원입니다. 수판보 첫 번째, 두 번째, 여러분도 수판보 송아지 한 마리 키워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의 아이들입니다. 입추가 지나니 폭염이 누그러진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모두들 하루 잘 보내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꾹 눌러주세요. 이 아이들은 택배비 무료이고요. 주문을 원하시는 분들은 제게 문자 주세요. 감사합니다. 영상 끝.